부장님, 고생이 많았다. 이제야 오랜 수건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았어. 무장도 없이 맨몸으로 맞선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다면 승리는 없었을 것이오. 옛 조선의 영토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찾은 것이오. 기념하는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불리 먹을 술과 고기는 출번에 족장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피골이 상접한 것 좀 보게나. 이제 우리 주몽대장님 휴하에 있으면 살이 좀 붙을 거요. 많이 드셔. 응? 응. 많이 드셔. 대장도 저 한잔 하시오. 뭐냐, 한잔 따로 봐라. 자자자. 내 평생 마셔본 술 중에 최고다, 최고야. 군장님도 한 잔 오십시오. 네, 한 잔 주세요. 야철 대장 말씀대로 이처럼 단술은 처음입니다. 오랜 세월 긴장 속에 사느라 취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나도 좀 취해야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마음 놓고 취하십시오. 오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고맙구나. 내가 사는 동안 이토록 감격의 맛을 보여줬어. 합치. 오늘따라 달이 휘엄청 밝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주몽대장과 다물건을 졸본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으면 송양과 각 군장들을 설득하지 않았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내려가 거리를 성사지키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기쁨은 없었을 것이야. 애썼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듯 싶으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네가 감싸 안아야 할 것과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올 것이야. 고구려를 건국하는 대업은 전쟁보다는 통합이 우선이에요. 제가 욕심을 버리고 포용한다면 그 문제는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네, 형님. 대적 진을하며 살던 제게 이토록 벅찬 감동을 안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은 대장님께 충성을 가하겠습니다. 나 또한 부위엄 대장의 공을 잊지 않겠다. 자, 마셔라. 당군 만세! 이제야 말이지만 유민들과 함께 꼼짝없이 저승길 가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 현토성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술 마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이젠 고구려의 건국을 선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양타갱수 말이 황궁주의로 새로 건물을 짓고 백성들을 이주시킬 준비가 끝나간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부의 철없는 왕자로 살았던 날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하늘의 소명과 날 믿고 따라준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와 같은 동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술자를 함께 나누는 일은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대장님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서 술잔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제술 한 잔 받으십시오. 야, 예, 형님. 오늘은 모든 근심을 털어버리고 마음껏 마셔라. 예, 대장님. 아, 술 한 잔 들어가니 우리 무더기 얼굴이 오락가락하네. 무더가. 아, 그 무더기가 누군가? 내 여자입니다. 잠깐. 이거 그러고 보니 시커먼 사내들끼리 술을 먹자니 영흥이 안 난다. 형님, 허 사용행수 생각하는 거요? 자수. 네, 그 사용행수면은 사내가 아니오. 우리 눈엔 사내로 보이지만 협보 이놈 눈엔 계집으로 보인답니다. 아, 이것들이 정말 아재.
대장님, 알아봤느냐? 현토성화를 샅샅이 뒤졌으나 예수의 마음과 유리하기씨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포왕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으나 역시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여궁을 빠져나올 때 유아 부인과 예수의 마마를 데려오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때 어떻게든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 예수야와 유리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묻으려 해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유리를 가슴에 묻을 수가 없구나. 부분노. 예. 유리는 어찌 생겼더냐? 아주 맑은 눈을 가졌습니다. 제가 대장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대장님을 빼 닮았을 것입니다. 어찌된 겁니까? 주몽이 양경태수를 죽이고 현토군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한나라 대군이 패했단 말인가? 예. 흑철 장군과 부여 군사들은 어찌 됐는가? 흑치 장군은 퇴잔병들을 이끌고 부여로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현토군이 패했단 말입니까? 예. 그 양정태수가 죽고 현토성에 있던 설란마마의 생사까지 알 수가 없답니다. 태수는 무사합니까? 예. 허나 대소 왕자님이 이끌고 간 우리 부여 군사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 부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대소 왕자님의 위신만 추락한 꼴이 되었습니다. 주몽이가 현토군까지 몰아냈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제 주몽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 고생하십시오. 전하! 전하, 참으셔야 합니다. 전하! 마마,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러나시오. 마마. 물러나지 않으면
마우령 신녀부터 죽일 것이오. 유아 부인의 위태를 불살라버려라. 당장 불살라버려라! 뭐하는 짓이냐!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다들 물러가라. 군사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왔으면 자숙할 것이지. 뭐하는 짓이냐? 부여를 망국으로 몰고 있는 주몽이놈의 어미입니다. 부여의 신궁에 유화 부인의 위패를 모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짐은 유화 부인을 황후의 예로 받든다고 했다. 패배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나 여길 것이니 그만 물러가거라.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식인 저를 위하신다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소자가 군사를 이끌고 가 승리의 도처에 있는 주몽이놈을 죽일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폐하! 현토군까지 축출한 주몽이의 쇠를! 네가 무슨 수를 꺾는단 말이냐. 주몽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다. 후면 아바마마께서는 부여가 망한다는 하늘의 계시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몽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종래는 부여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여의 고군이 기우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 하늘의 뜻마저도 소재가 꺾어야 말 것입니다. 지금 주몽이와 맞서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이름을 왜 모르는 것이냐. 주몽이가 철기군으로 무장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주몽이가 거느린 철기군이 아니라 소자를 믿지 못하신 아바마마십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왜 제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까? 제가 부여를 지켜낼 것임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동안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아바마마의 인정을 받고 부여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아바마마께서는 제 판단과 능력을 믿지 못하셨고 아직도 아바마마의 가슴속에 주몽이만이 남아있습니다. 소자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여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건 해머수와 유아 부인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아바마마이심을 모르십니까? 아바마마께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니 소자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자가 주몽이를 죽이고 부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바마마! 군사를 움직이면 반역으로 간주할 것이니 그리 얼른.
소자의 앞길을 막고 있는가? 아바마마십니다. 소자, 반드시 주몽이 놈을 죽이고 아바마마께서 망쳐놓는 부여를 되살려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되살려놓을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서 들어가자. 왕자님. 그래. 어찌 됐느냐? 사람을 풀어 졸본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주를 했다면 필시 졸본으로 갈 것인데 왜 안 나타나? 한나라군과 졸본과의 전쟁 중에 많은 한나라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혹 그 무리에 끼어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작들에게 알아봐도 졸본엔 안 나타났답니다. 난 이제 어찌한단 말이냐? 예수야를 잡지 못하면 주몽이를 찾아간 이유를 댈 것이 없다. 이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꼼짝없이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다. 그래, 황대인. 황대인을 만나야겠다. 황대인이라면 내 뒤를 봐줄 수 있을 것이다. 황대인은 현투성을 빠져나가다 졸본군에게 잡혔답니다. 뭐야? 이미 현토군은 주몽이 세상이 되었으니 더 있어봤자 신상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부여로 돌아가시지요. 대소 형님이 날 가만두겠느냐? 지금 왕자님께서 의지할 곳은 황후마마밖에 없습니다. 황후마마가 계시는데 설마 대소 왕자가 왕자님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영포 왕자님이시다. 물러나가! 왕자님을 모시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명을 내렸단 말이냐? 모셔라. 예! 왕자님, 말아 이놈들! 말아! 이놈들 버티 못하겠느냐? 마마, 영포 왕자님 오십니다. 어마마마, 네가 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방책은 찾았느냐? 아무런 방책도 없이 어쩌자고 부여로 돌아온 것이냐? 지금 대소가 군사를 풀어 너를 찾고 있단 말이다. 어마마마, 살려주십시오. 지금 소자를 살려줄 분은 어마마마밖에 없습니다. 부여를 어마마마, 부여를 떠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대체 소자도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나도 모른다. 어디든 떠나서 대소의 분노를 피해야 한다. 이 어리석은 거사, 왜 얼토당토하는 욕심을 부려 이 화를 자초한단 말이냐? 부여의 황의는 대소가 물려받아야 한다. 대체 네가 어찌 뒷감당을 하려고 황희의 욕심을 부려 태소의 분노를 산단 말이냐? 어마마마, 빨리 떠나거라. 언제나 어마마마께서는 대소 형님의 안위만 걱정하셨습니다.
어마마마의 심중엔 이 소자는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부여 땅에 제가 마음 붙일 사람 하나 없는데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니, 어딜 말입니까? 나도 모른다. 하나, 부여를 떠나야 한다. 예? 알아봤느냐? 예. 전라 마마는 현토성 침소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비록 감금되어 있으나 부여 태잡이 애를 갖춘다고 하니 심려 마십시오. 전하, 사자를 보내 전라 마마를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이... 닥쳐라! 주몽이 놈에게 해원을 하란 말이냐? 그리 할 수는 없다. 전쟁이 어찌 되었는지 알아볼 방도가 없겠느냐? 이렇게 감금되어 있다가는 가슴에 터져 죽을 것만 같구나. 감금을 시켜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을 보면 전세가 한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이름 유서문이요. 직책이 뭐냐? 난 아무런 간직도 없어. 그 장사하기 위해 현토성에 나와 있었던 것뿐이요. 다음. 황자경! 좌군사님, 이자는 황자경이란 자로 한나라 승상의 인척이라 합니다. 이제 현토궁과 전 어른 영천 땅이 졸본의 땅이 되었습니다. 영천은 내 부친이신 해모수 장군께서 다물군을 조직하고 다물군과 함께 한나라군에 맞서 싸우던 곳이다. 이곳은 다물군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다. 문진, 현토군 안에 살던 자의 대부분이 요동에 세주한 한나라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졸본군이 현토군을 물리치자 대부분은 요동으로 도망을 쳤으나 아직 현토군 안에 남아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어찌 처리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대장님을 따르겠습니까? 분란의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선량한 양민들이다. 그들이 현토군에 남길 원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현토군에 남아있는 양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두세요. 예. 대장님!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민들이 황자격이란 한나라 귀족을 죽이겠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옥사에 갇혀있는 귀족들의 신상을 조사하던 중 황자경이란 자가 한나라 승상의 인척이란 것을 알고 유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황자경의 숙부인 승상 황대천이 장안으로 끌려갔던 유민들을 몰살시켰던 장본이랍니다. 제발 진정들 하시오! 진정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진압하겠소! 상관 말고 비켜나시오! 묶어라! 예! 단칼에 죽이진 않을 것이다! 니놈들이 우리 유민들한테 했듯이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도록 해줄 것이다! 물러가시오! 흥분한 유민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한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지만 진정들 하시오. 대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유민들은 벌써 죽었을 목숨이나 이번만은 대장님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호의호식하는 것도 전리품도 필요 없습니다. 저놈의 목을 주십시오. 내처는 한나라 놈한테 겁탈까지 당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놈을 죽여 대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한나라 승상을 숙부로 둔 황자경이란 자입니다. 한나라 황제의 사신 자격으로 부여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널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이지 않겠다. 대장님! 죽여야 합니다! 우리 자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도 한나라 각지엔 포로로 끌려간 조선 유민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한나라 포로를 죽인다면 유민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어. 난 한나라 포로를 살려보낸 조건으로 유민들의 교환을 요구할 것이오. 하나, 여러분들이 끝내 원치 않는다면 내 독단으로 행할 순 없어. 한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증오와 한을 죽음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유민들을 살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오.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끌고 가라. 전쟁은 어찌 되었소? 자, 뻔한 걸 뭘 묻냐? 현토성 대수 양정은 죽고 한나라군은 참패했다. 이제 네 년이 죽을 차례다. 끌고 가라! 양정 태수의 죽음은 적장이 예를 갖춰 수습해두었소. 난 당신 목숨을 대가로 부여와 어떠한 거래도 할 생각이 없어. 시신을 가지고 부여로 돌아가시오. 한나라에 맞선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내 아버지의 원하는 장안에 계신 황제 폐하와 대소전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닥쳐라! 당장 니년을 죽이고 싶지만 참는 줄이나 알아. 대장님, 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볼모로 잡히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힘을 등에 업기 위해 정략적으로 한 혼인인데 현토성 태수까지 죽은 마당에 설란이 무슨 가치가 있어 부여가 살리려 하겠소? 내년! 흥분하지 마시오. 부여에선 당신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소.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오. 그것이 현실이오. 빨리 포로교환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고구려 건국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누굴 사자로 보낼지 결정하셨습니까? 목숨을 거래하는 일입니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졸본의 사자로 장안에 가겠습니다. 어르신을 보낼 순 없습니다. 고구려를 위하여 제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속내를 알 수 없는 한나라 관리들을 상대하자면 이 늙은이의 경험과 연륜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 말거라. 과거의 매듭은 제가 풀 것이오니 대장님은 현토군을 수습하고 마지막 건국 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군사와 좌군사가 군장 어른을 보필하게 하겠습니다. 경계가 확장되었으니 진영을 새로 짜야 한다. 오이와 무골은 현토성 인근의 지세를 정확히 파악해두거라. 예. 현토성의 방비를 위해 졸본의 군사를 나누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것입니다. 부여의 침공에도 대비하자면 군사를 한나라와의 적경 지역으로만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소선호 군장 말이 옳습니다. 부위엄 장군과 부문론, 유민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백성들 중에 지원하는 자를 가려 군사를 충원하거라. 예. 야철 대장. 예, 대장님. 현토성에 철기군을 배치할 것이오.
절개군의 규모는 2천으로 예상하고 있어. 2천? 2천을 절개군으로 무장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철광석이 원활하게 보급되고 밤낮없이 일한다 해도 1년은 걸릴 것입니다. 야장들 동료에 서둘러 주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연타발 어른은 목숨을 걸고 한나라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어르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현토성의 정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예, 대장님! 송구하옵니다. 폐하의 용태가 위중하시다는 것을 누가 또 알고 있느냐? 마오룡 신유와 저, 그리고 대의뿐입니다. 대소왕자가 양위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마우령 신녀와 태희의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거라. 예. 폐하의 형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자에 대사자와 태희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폐하의 형태를 숨기는 걸로 봐선 중한 것 같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병왕까지 숨길 정도로 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참에 전하께서 양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순순히 양의를 하시겠느냐? 언제까지 치욕을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몽이 놈을 굴복시키자면 내가 황위에 올라야 합니다. 대사자가 폐하를 지지하는 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사자가 내 앞길을 막는다면 죽여야지요. 서두를 것 없다. 네가 부여의 왕자가 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순리다. 신중하거라. 주몽이 놈은 날로 더 강성해지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전하! 무슨 일이냐? 설라마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부인. 전하. 살아 돌아와 다행이구나. 너의 생사를 몰라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마. 주몽이 놈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지옥을 주었습니다. 전하께서 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주몽이가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어떻게든 폐하를 설득해서 군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폐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 대사자와 태희는 내게 숨기고 있으나 지금 폐하께서는 환우 중이시오. 폐하의 환우가 하루 이틀 일입니까? 제 원한과 전하의 지옥에 갚자면 폐하의 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황에 오르실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하우천. 예, 마마. 일관 중에 믿을 만한 자를 물색해서 데려오너라.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대소전하께서 못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전부라. 예, 총관님. 하우천과 함께 가는 의관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예. 의관 두마량이라 하옵니다. 너의 능력이 출중하나 신분이 미천하여 태의가 될 수 없다고 들었다. 내 너에게 중한 소임을 맡길 것이다. 네가 내 명을 따른다면 너는 대소전하가 황에 오르는 데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허면 태의 자리는 네 차지가 된다. 내 명에 따르겠느냐?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이것은 장안에서 가져온 침독이다. 이 짐독이는 당약은 그 독이 들었음을 판별할 수가 없다고 들었다. 그 당약을 장복하면 서서히 사지가 마비되어 종내엔 죽고 말지. 폐하의 당약에 이 짐독을 넣어라. 그건... 네가 거절을 한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죽겠느냐? 부장님! 무슨 일이야? 예, 장안에 갔던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어찌 됐느냐? 아버님은 무사하십니까? 예, 연타발 어른이 협상에 성공하셨습니다. 한나라가 포로 교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쯤 연타발 어른과 좌우사가 유민들을 이끌고 요동성에 당도 했을 것입니다. 요동으로 포로들을 보내면 유민들을 보내주겠답니다. 감축드립니다. 대장님이 한나라 황제를 상대로 승리를 얻으실 겁니다. 연타발 어른과 유민들이 무사히 생활하기 전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오이와 무골은 한나라 포로를 요동으로 끌고 와 채비하거라. 예! 사이사이 다뤄라! 우리 유민들을 살릴 귀한 포로님들이시다.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둬라. 나는 황자경이다. 한나라 황제에게 전하거라. 요하의 너른 땅은 옛 조선의 영토였다. 난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나라 쓸어버리고 조선의 영토를 되찾을 것이다. 끌고 가라. 예. 찬수야. 예, 어머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졸본이 현토군을 축출했으니 이제 고구려를 건국할 것이다. 그 고구려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요? 아, 그거야 주몽대장이고. 고구려의 주축이 되어야 할 세력은 주몽대장과 다물군이 아니라 우리 계류입니다. 그동안은 졸본을 통합하고 현토군을 물리치느라 아무런 내색도 안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주몽대장과 다물군 세력이 고구려의 주인 행세를 하려들 것이 뻔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송양 군장과 각 부족의 군장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요. 고구려의 왕은 소선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소선호 군장께서 왕이 되셔야지. 그래야 비류 온조가 왕위를 물려받겠지. 아이고, 좋소. 나도 무던히 하겠소. 대장님! 무사히 포로 교환을 마치고 유민들이 현토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민들을 살리려는 대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유민들을 대장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몽 대장님이시오! 모두 일어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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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대장님은 저희들의 은인이십니다. 대장님이 살리신 목숨 대장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현토성의 주인입니다. 난 현토성을 옛 이름인 덕천으로 칭하고 여러분이 덕천에 정착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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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군장님, 차수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와. 어서와. 계류에는 별일 없느냐? 예. 졸본의 백성들 모두 현토군을 물리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 군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이제 포로 교환까지 매듭지었으니 고구려 건국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고구려의 왕은 누굽니까? 저도 군장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고구려의 왕으로 주몽대장님을 받들기로 약조했어. 안 됩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은 군장님께서 되셔야 합니다. 대장님. 어인 일이. 이 노인은 장안으로 끌려갔던 유민입니다. 대장님은 꼭 만나겠다고 하여 데려왔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날 보자셨습니까? 제가 옛 조선의 태왕을 상징하는 청동경이 숨겨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의 문자를 연구하던 사관이었습니다. 한나라 놈들이 청동격을 강탈하려 했으나 저희 사관들이 목숨 걸고 청동격을 숨겼습니다. 청동격은 옛 조선의 신물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현토성 안에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주간에는 옛 조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시물인 청동경은 어디 있습니까?
옛 조선의 문자입니다. 옛 조선의 태왕들께서 받들던 천부일입니다. 우주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우주이니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뉘어도 근본은 변함이 없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모습은 다르되 근본은 하나이다. 하늘의 전기가 충만해지건만 담을 그릇이 없어 사람으로 변하느니 삼극이 돌고 돌아 절기를 만들고 삼극의 조화로 길을 이루어 사람을 감싸느라. 만물의 쓰임은 변해도 밝은 빛이다. 본래 근본이 밝은 빛이니 사람을 우르러 비추어라. 천지간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이 으뜸이니라. 천지 신명이시여, 조선의 비원이 서린 신물을 하나로 모았음을 천지 신명께 고합니다. 졸본과 조선 유민들이 한나라군을 물리치고 이 신물을 바칩니다. 조선의 태왕들이시여, 졸본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대로의 재정과 소선호 군정의 도움 없이 졸본의 통합과 현토군의 축출이 어찌 가능했단 말입니까? 사용액수! 선관 사자님! 빨리 분열을 막고 양쪽의 세력이 통합하여 왕을 추대해야. 그럴 방도가 있습니까? 대장님께서 고구려 개국을 선포하시고 나면 저는 상단을 꾸려 원행을 떠나야겠습니다. 어머니, 제 청을